네, 안녕하세요. 홍수장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 지금 치료 중이라 좀 많이 아파서 지금 치료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저 이진성 군, 조은비, 조은별, 김지연, 김수용 군거 글잘 읽었습니다. 아저씨가 읽었고, 이거는 아저씨가 별도로 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 진성군은 아저씨 영상을 몇 개는 보긴 봤지만 아마도 아저씨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진성군이 아저씨 영상을 보고 어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레벨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아저씨가 국내 대학보다는 이제 유학을 가거나 하든가, 아니면 해외를 많이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아저씨가 국내 대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또는 해외에 있는 대학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가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소위 말해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꼬는 거예요. 비웃는 거라고. 국내 대학에는 갈수 있는 금전적으로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유학을 찾아본다라고밖에는 아저씨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해외에 있는 대학이 어떤 교육시설이나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아저씨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대학 등록금 4, 500만 원 정도는 쉽게 돈을 빌려서 여러분들 재산화 할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등록금을 600만 원을 말하든 1000만 원을 말하든 여러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아저씨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등록금을 준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청소년들에게 아저씨가 늘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꿈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스스로가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자산을 벌어봐라라는 얘기예요. 일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봐라.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고민인 것이지. 여러분들 질문, 우리 진성군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 본인이 노력해서 얼마나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데, 고민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2800만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군이. 그러면 진성군이 어떠한 방향에 선택을 하더라도 2800만의 경쟁자와 함께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되는 시절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자, 정보라는 것, 자료라는 것들은, 정보라는 것들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수단을, 너가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정보를 줄게 라고 하는 오프라인에 마련된 대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직접 학생들을 불러다 책상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쉽게 정보를 접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사이버 대학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되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 했던 거란 말이죠. 응? 또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호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땅덩어리 봐야 손바닥만 하지만 호주 대륙 같은 미국 대륙 같은 이렇게 대륙이 큰 나라들은 홈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이 돼 있었단 말이죠. 이미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선생들이 던져주는 과제물을 받고 그것들을 혼자서 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을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교육부에서 채점을 하거나 점수를 하고 이런 식의 컴퓨터가 있기 이전 시절 이전부터 등기 우편을 통해 가지고 통신으로 교육을 했던 나라들이 호주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인터넷이 덧붙여지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홈스쿨은 이미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성군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 방식, 내가 뭔가 돈을 지불하면 어떤 정보를 전해주는 대학이라는 거. 또 국내 대학의 어떤 레벨이나 수준이 나와 안 맞으니까 유학, 해외는 그렇겠지. 해외는 교육 방식, 어떤 지식을 가진, 정보를 가진, 또는 삶을 오래 살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도움을 받고 교실에 앉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니까? 아저씨가 이걸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전해줄 때, 경험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전해줄 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우편 방식이라든가 인터넷 방식이라든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아주 저 시골촌 구석 구석구석에 있는 학생들까지 똑같은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전하는 방식에 골몰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서울대가 갖고 있는 정보는 우리 서울대 것만이야. 다른 대학은 볼수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정보, 교육,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돈 주고 와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고집들이 서울대가 우월하게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이런 우월한 정보들이 영원불멸하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성군이 아직도 기존의 방식의 대학을 갈까?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의 대학이 더 낫지 않나? 한 고민들이 아저씨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각국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발표하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터넷에 논문 사이트 가면은 전부 올라와 있어요. 각 대학교에서 유명 강의는 비록 유료화도 있지만 무료로도 얼마든지 동영상 강의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그 진성군이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수준도 떨어지고 경험도 없고 그런 국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진성군의 친구들과 응? 대입이라고 하는 이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순위가 나뉘어지고 아 거기서 합격했으니까 와난 신난다 대학 간다 은행 갖고 융자 신청해 갖고 600만 원씩 700만 원씩 입학금을 주고 들어가는 그러고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웃기고 있네 빚쟁이에요 빚쟁이 빚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성군이 아저씨 영상을 겉핥기식으로 봤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저씨는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고민 이런 것들을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고민을 할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대학에서 입학금을 700만 원을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수용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단문에 50만 원이라도 벌어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담은 100만 원이라도
나가서 벌어봤냐고. 근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600만 원이라는 가치값을 감히 청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600만 원을 낼수 있느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히 600만 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딴거 없어요. 지들이 금액을 부풀려 놓고 너는 낼 능력이 안 되지만 니네 부모는 충분히 너를 우리 학교 타이틀 사는데 6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당사자보다는 당사자 주변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지난 10년 동안 반값 등록금을 부르짖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성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값 등록금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등록금 낼수 있어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 건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들 수준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응? 아니면은 시급을 올려주든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굉장히 정의롭지 않아요. 아직 무언가를 시스템을 만들어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의 필요한 것들을 정보와 자료를, 지식을 공급하는데, 이놈들이 거기에 돈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벌고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돈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거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한 명이 우리 학교에 지불할 수 있는 호구로 보는 거야, 호구로. 응? 그만한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우리 학교에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학생이 서울대는 붙었어. 홍대는 붙었어. 5, 600만 원 내야 돼. 능력은 안 돼. 고등학교 때 내내 공부나 했고,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나. 당연히 부모가 주겠지. 응.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응. 학생증 가져가면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야. 우리 구조가, 우리 사회 구조가 그걸 당연시하고 있다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값 등록금이요? 반값 등록금 요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낼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거지. 600만 원에서 반값 해봐야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학 두달 동안 300만 원벌수 있어요? 못 벌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비현실적인 등록금인 거예요. 응?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이 수준에 맞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거라고. 서울시립대가 받는 지금 50만 원, 100만 원, 그 등록금이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등록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대학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5, 600만 원은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급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보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요구인가. 그 대학이 가르쳐주는 교육의 지식이나 정보나 교육의 가치가 정말 5, 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또 내가 지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허무맹랑한 돈을 요구하지? 그거는 빼곡고 힘없고 돈 없는 애들은 들어오지 말란 뜻이에요. 응?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부모가 좀돈좀 살, 돈좀 있고, 먹고 살만한 애들만 오란 뜻이에요. 우리 학교는 좀 먹고 살만하고 수준 있고, 이래 좀, 이런 애들만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국립대도 마찬가지고. 그건 뭘 좋아서 합격했다고 박수를 치고 앉아 있어요. 개새끼들이지, 그런 놈들은. 여러분들이 진성군이 스스로 돈을 벌어봤으면 그런 애들 욕하고, 데모하고, 응? 어떻게 이렇게 내가 벌어서 들어갈 수 없는 황당한 돈을 요구하느냐고 따져야 되는 거지.
반값 해달라고요? 그럼 만족해요? 그러니 내가 돈을 벌어보면 이 사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피부로 팍팍 느낄 수 있고, 지금 진성근이 고민하고 있는 국내 대학이나 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진성근이 고민하고 있는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든 수많은 그 자본금들을 도대체 어떻게 충당하려고 이러한 고민들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아저씨 영상을 보니 단순하게 본인이 땀 흘려서 벌어보고 모은 돈이 있으면 공감하고도 남을 이야기들을, 본인이 땀 흘려서 벌어본 적이 없으니 단순히 레벨을 평가하고 퀄리티를 따지고 국내와 해외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응? 진성군의 능력으로 어떻게 교수를 평가하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이 되냐고. 어디가 나은데? 유학 가면 어디로 가게? 어디 독일? 남들 많이 가는? 가봤어요? 영국? 가봤냐고. 그러니까 안 가봤는데 왜 가려고 그래? 본인이 유학가, 최소한 유학이라는 걸 선택하려면 본인이 거기 갖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어 보면서 그 학교 시스템이나 운영이나 교육하는 것들 다 가볼 수 있어요. 미리 헌팅할 수 있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러한 헌팅이나 섭외나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조사하는 거나 수집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인터넷 쳐다보고 남들이 이래 하니 좋다 하니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설정 지어버리고 계획해버리고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아저씨는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네이버에 있어요? 그럼 네이버만 뒤져요. 뭐하러 아저씨한테 질문을 해, 질문을 하기를. 네이버 쳐다보고, 응? 물어보면 되지. 그 대한민국은 네이버의 노예. 응? 뭐 궁금하면 네이버 두들겨 보면 되잖아.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됐잖아. 뭐 한예종은 어떻고, 무슨 국민대는 어떻고, 뭐 유학은 무슨, 응? 암스테르담 대학이 어떻고, 에덴버러 대학이 어떻고, 다 나와 있잖아요. 아저씨한테 뭐하러 질문을 하냐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대답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의 영상을 깊이 있게 쳐다봐요. 음미하라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반복해서 아저씨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야단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노예화된 여러분들에게 아저씨가 방향을 이렇게 가르친들 가는 사람 몇이나 있겠냐고. 없어요. 그냥 인터넷 댓글에나 공감합니다. 이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북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나 혼자 남쪽을 쳐다보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내가 혼자 부딪히고 개척할 때는 남들과 다른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도전들과 해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성군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남들하고 똑같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민들을. 그래서 진성군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당장 대학 등록금 빚이에요. 이게 다 빚이야. 진성군 졸업하면 얼마 빚지게 되는지 알아? 최소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은 빚을 치고 나가. 응? 좋은 회사 취직하면 뭐해? 월급 타면 빚 갚는데 이자로 다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진성군이 은행에서 융자받은 등록금 빚 갚는데 완벽하게 털려면 35은 돼야 완벽하게 털어. 응?
그러니 아저씨가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아예 가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가 멍청한 얘기냐고, 정답이지. 뭐 어떤 훌륭한 교육을 주길, 저뭐 가르쳐 주길래, 짓부리나. 그래서 진성군은 내가 어떠한 지금 유학의 길을 선택해서 어떤 대학을 가게 되면 인생에 빛이 보일까? 라는 고민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라는 얘기예요.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진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서 돈 벌어요. 돈 벌어. 그래가지고 지금 진성군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 등록금 빌린 은행 돈부터 갚아. 그래서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입시 치려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고요. 아저씨처럼 먹고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깊이 있는 나라와는 다른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고 가는 데가 대학이에요. 응?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그런 대학만 생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하나의 어떤 학문을 전문적으로 판 그런 지식인이 있는 그런 학교만 생존하게 될 거라고. 학교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자료는 공유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는 찾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진성군의 인생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진지한 고민도 아니에요. 그러니 진성군에게 정답을 던져주는 지금 아저씨의 대답은 학교 겁먹어 다 때려치워라. 나가서 돈 벌어라. 그리고 빚 갚아라. 그리고 35대에서 빚다 갚고 나면 그때 암스테르담 가도 된다. 그때 독일 유학 가도 된다. 늦지 않다. 절대 늦지 않다. 이게 아저씨의 대답이에요. 지금 진성군의 나이에 한국 대학보다는 유학 중에서는 어느 나라를 이런 선택은 대단히 정말 주제가 한참 넘는 고민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성군보다 어린 친구들, 지금 유학 가 있는 친구들, 저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졸업하고 나면 어디? 거기서? 아니면 한국에서? 돌아오면 막 회사에서 막 뽑아갈 것 같아요? 할거 없다니까? 지금은 급여를 주는 이런 시대가 끝났다고 아저씨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 응?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 GM 철수한다고. 그럼 전라도에 있는 각종 GM 제작 공장, 연구단지 한 1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렇듯이 지금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내가 60 처먹을 때까지 꼬박꼬박 월급 받는 생활이 그런 시스템이 사라진 지가 지금 계속 뉴스를 보면 그런 회사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력들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로 대체하고 있고 데이터가 인공지능들이 대신하고 있고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개별적으로 퇴직을 요구받고 있는 이거는 뉴스에 보도 안 되거든. 진성군, 지금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가져야 취업이 잘 되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고 진성군이 갖춰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선택하고 지금 진성군이 살아왔듯이 너가 물리를 선택했으면 물리만, 수학을 선택했으면 수학만, 미술을 선택했으면 미술만이 아니에요. 장애를 넘나들고 수많은 정보를 얼마나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느냐가 재산이 되는 시대예요. 진성군이 이렇게 학교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 열심히 가락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저 친구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더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확률이 100% 더 높아요. 지금은. 알겠어요?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보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선택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여러분들이 학벌 따지고 무슨 지위 따지고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계급화 시켜놨거든. 그 시대가 끝났다고요. 새벽에 청소해도 정규직으로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뭐 아파트 집살때 혜택 받고 자녀들 학교 장학금 주고 이런 쓰레기 치우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훨씬. 알아요? 그러니 진성군이 생각하는 이런 어느 대학을 선택,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그게 아저씨가 동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거야. 예? 여러분들 앞으로 나는 무슨 사학과 나왔어요, 국문과 나왔어요, 이과 나왔어요, 자연계 나왔어, 무슨 미술, 나만 서울대 무슨 공과대 나왔어, 법대 나왔어, 다 백수야 이놈의 새끼들아, 다 니들은 그런 직장들 없다고. 뭐하러 몇 천만씩 쳐들여갖고 대학을 쳐가냐? 서울대 나오면 뭐해? 거지 새끼인데 지차도 없고, 응? 그냥 고등학교 나와갖고 새벽시장 가가지고 생선 팔아갖고 지금 지 송파에 아파트 있고 집 있고 결혼해갖고 애둘 낳고 있는 애가 최고지. 그런 애들이 비즈니스 배우러 대학 가는 거고 대학원 가는 거야. 생각을 바꾸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야 된다고.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앞으로 지금의 세상이에요. 오토 세상. 알겠어요? 진성군에게 화가 난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진성군 같이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아저씨 말을 이해 못했을 거라. 도대체 저 아저씨는 뭔데 대학 가지 말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응? 왜 그러지? 앞으로는 이라고 아저씨는 얘기하지만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쌍용차 사라져서 중국에 팔리고 인도에 기술 다 뺏기고 수많은 부천 경제 완전히 엉망진창 다 됐고 지금 이제 GM 또 적어가지고 까불고 있고 국민 세금 투자해라 아니면 우리는 물러난다는데 응? 이렇게 대학차 다녀가지고 기껏 취업해가지고 쌍용차 취업했던 수천만 응? GM에 취업했던 대졸자 수천 명, 이놈들 다 뭐할 것 같아? 앞으로 다 잘려, 임마. 응? 아저씨가 수십 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한다는 공식을 깨뜨려라. 니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돈을 벌어라. 이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남들은 다 서울대니 홍대니 가고 막 여기다가 막 교수니 뭐 석사니 박사니 달아제끼는데 나는 새벽에 나서 생선 손질하고 있으니까 응? 우습게 먹어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3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응? 딱딱딱딱딱 짜장면 배달해주세요 하고 늦게 오면 아씨 지금 왜 와요 하고 갑질해야 되고 응? 이렇게 사니까 기분 좋아? 니들 다 빚이야 이거. 응? 니들 아파트 사는 게다 빚이라고. 니들 원금이나 제대로 갚아? 이거 환율 변동 일어나면 은행에서 무조건 이자 올리고 회수할 건데 그건 지금 정부 문재인에서 계속 막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짜장면 시켜 처먹고 늦게 배달한다고 아파트 사는 니들 망할까 봐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응? 잘못된 제도를 제시했으면 거부할 줄 알는 국민이 돼야 되는데 여지껏 군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룰 때 너희들 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애들한테 은행을 통해서 융자라는 정책을 썼어. 좋다고 융자 받아 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 60평짜리 아파트 살땐 좋았지. 응? 아주 천민들이 상승을 한 거지. 그때는 좋았지. 지금
이런 놈들이 우리 국가 발전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응?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놈들이 어딨어? 그 피해가 여러분들 진성이한테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야. 등록금을 왜 600만 원씩 받아? 야, 아파트를 몇억 원짜리를 은행에서 융자 받는데 600만 원 정도는 끈것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한 금액을 취할 때에 기본적인 금리값은 전부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본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상위층의 기본 틀에 박혀 있는 거야. 그 잘못됐잖아. 거부해야지. 그래서 아저씨가 이 사회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진성군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진성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내 대학은 내가 갈 수 없으니 유학을 쳐다보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국내 대학 들어갔다가 교육하는 내용들이 형편없으니까 유학을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꿈도 안 되고 아무런 미래에 도움 안 돼. 이건 100% 도움 안 돼.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안 가도 여기서 룩셈부르크 대학교 교육 내용 볼 수 있고 에든버러크 볼 수 있고 버킹엄 거 볼 수 있고 UCLA 거 다 정보 볼 수 있어. 그런 시대에 살면서 왜 내가 돈을 주고 오프라인에서 해외로 나가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너 저 우리나라 독일에서 돈 쓰러 왔으니까 좋아할까 봐? 천만에. 지금 니들 유학 가면 교포사회 또 하나의 문제가 너희들 같이 외국에 환장 갖고 오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눈탱이 칠까? 거기서는 50불, 60불밖에 안 되는 방값을 니들한테 120불, 130불 받는다고. 처박고 앉아 있다고. 그게 한국 놈들이라고. 응? 여기 호주 유학 갔다 온 애들 댓글 좀 달아봐. 응? 니들 등쳐먹는 애들이 호주 원주민이야? 아니면 대한민국 교민 새끼들이야? 응? 한국인이 한국인을 등쳐먹는 게 대한민국 놈 새끼들이야. 진성이 어디에? 룩셈부르크 가고 싶다. 아, 함부르크 가고 싶다고? 독일? 그럼 정보 어디서 얻을 거야? 너 유학은 갈 거지 또. 그 유학은 설명 누가 해줘? 그 한국 놈 새끼들이야. 응? 그 수수료 떼먹 쳐먹지? 이거 봐요. 진성이 너가 정말 암스테르담 대학이라는 곳을 가고 싶거든. 암스테르담 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암스테르담 직접 들어가서 보라고. 여기 다 공개되어 있다고. 응? 입학금, 등록금, 그 주변의 숙박시설, 응? 월세, 책값, 다 나와 있다고. 아저씨한테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 본인이 돈을 벌어보고, 본인이 독립해서 스스로가 먹고 살아보고 힘들게 큰 애들은 정말 유치한 이런 질문들이라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쳐다볼 수 있는 정보들이야. 근데 안 쳐다봤다는 거 그냥 네이버에서 유학, 독일, 뭐, 이것만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성군, 아저씨가 진성군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화를 내는 거고, 진성군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진성군이 하고 싶은 것들을 누구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본인이 얼마든지 구글에서 영어 번역하고 저 암스테르담 독일어 번역하면은 다 찾아볼 수 있는 정보야. 그 정도도 안 쳐다보고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인 것처럼 하고 본인은 혼자서 끙끙 앓았을 거 아니야. 아저씨 말대로 해봐.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 들어가가지고 번역해봐. 거기에 뭐 입학 수석 절차, 자격 뭐 얼마 들어가는지, 그 주변 동네 뭐저 뭐라 그래 홈스테이 하는 가격, 응? 뭐 학기 날짜, 뭐 등록 날짜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진성이는 정보라는 거를 또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자료, 지식을 딱 접했을 때 자기의 관점에 딱 몰입해가지고 자기 관점대로 해석하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그냥 받아, 쉽게 받아들여. 아, 저런 말도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찾아서 비교해 보는 거지. 대비해 보고.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해. 알겠죠? 진성군? 그래서 진성군이 고민하는 것들은 고민하기 이전에 진성군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 이게 아저씨의 마지막 멘트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